시간까지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쉽게 지나온 것들을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염치와 간절함을 항상 마음에 두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받은 많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